일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는 내륙과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각종 온열 질환에 유의해주세요. 아침 최저 기온 23에서 26도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전라권이나 제주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 제주도에 5mm 미만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대전,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남권과 전라도, 제주도는 5에서 40mm, 경기 남서 내륙에 5mm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과 경상권에는 5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경상권에서도 대구,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